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너무너무 더워서 옥상 안 올라가고 집에 밖에 거리 댓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오늘 온도가 지금이 34도예요. 계속 안전문자가 오네요. 노약자, 몸이 약하신 분 돌아다니지 마시라고요. 아유. 여기는 예쁜 아이들은 없어요. 예쁜 아이들은 없고, 이렇게 밖에 거리대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, 얘네 홍등도 물이 다 빠져갖고, 무슨 색깔인지 구분도 안될 정도로, 이렇게 겨울을 힘들게 나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있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애들만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못난이들, 또 옥상 못난이들 또 소개할게요. 냉해에서 살아나온 애들은 살아나왔다 해도 아직 요렇게. 이런 게 아마 냉해 입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 이게 막, 이게 피멍으로 드는 게 아니라 상처예요, 상처. 진짜 정말 희한하죠?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새로 나온 애들만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 집 수연. 수연, 너무 예쁘죠? 요 수연. 탐스럽죠? 탄스러워. 그리고 얼마나 짱짱한지 모릅니다. 이거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. 풍물시장 가서 제가 이거 2,500원에 사온 건데, 봄에 2,500원에 사왔는데, 이것도 물이 드니까 아주 핑크 진한 걸로 들더라고요, 봄에. 그리고 여름에 싹 빠졌다가 다시 들기 시작하는데, 저는 이런 게 너무 이뻐요. 그 입장이 뭔지 모르게 예뻐요. 그리고 누다도 이제 물이 들어오려고 이러고 있고요. 이제 물들기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딱 차이는 나요. 냉해 입었던 애들과 안 입었던 애들. 이 오로라도 이제 끝물이 이제 들어오느냐고 제가 실내에 놔둔 건데, 이거 보세요. 엄청 이제 코끝이 빨개지고 있죠? 둥근잎 비치 후리대. 제가 좋아하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입니다. 이거는 작년에 냉해를 안 입었어요. 왜안 입었냐? 제가 겨울에 먼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거든요. 얘가 작년에 굉장히 예쁘게 컸던 애래서 고스트인데, 예쁘게,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, 이것도 농협마트에서 그때 아주 그 미니포트에 1,000원씩에 팔더라고요. 그 말랑말랑한 그 비닐팩에, 비닐포트에. 그걸 2개 사와서 그때 제가 여기다 이라고 심었는데, 수영이 너무 예쁘게 자라서 집으로 갖고 들어가서 살아난 아이. 그런 아이랍니다. 희성미인 보세요. 얼마나 따글따글따글따글따글하게 굳혀졌는지.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볼까요? 실내에 있다가 이쪽 애들도 이제 거의 방 그늘로 나왔는데 점점 이러면서 햇빛으로 나갈 거예요. 사랑무 좀 보세요. 네가 어떻게 사랑무야? 초록이지.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. 염자금, 염자금, 덕양갈매기 뭐 이런 거 레인보우 금 이런 건데, 이거는 조금해서 그런지 빨리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, 얘네들 보세요. 얼마나 초록인지.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애들이잖아요. 이거 서울엔 이거 예쁘죠, 이거. 요. 오, 저 이런 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좋아해요. 자구가 너무 이쁘게 달렸잖아요. 요, 요. 그리고 요것도 다 중증 상태에서 살아나온 애들이고, 요거 예쁘시죠? 요거. 여제 금인데, 전 이런 게 이쁩니다. 그리고 얘도 그렇게 힘들게 비욘세 무지개금인데, 힘들게 하더니 이제 조금 시원해지니까 괜찮아지는 애들이 많아졌어요. 여기는 갈길 잃은 애들, 하나씩 돌아다니는 애들 여기다 다 이렇게 묻어놨어요. 그냥 조그만 화분에 분만 차지하고 있는 애들 막 합식해서 이렇게 묻어놔요. 복잡하니까.
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부를 갖고 나왔어요. 제라늄들 어제 제가 집에서 밖으로 갖고 나왔어요. 참 여기가 바람이 저녁에 한 25도, 26도 막 25, 6도에서 굉장히 시원해요. 밤에 나와 있으면. 그래서 바깥 바람 좀 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뭐 뼈라눔 뭐 이러는데 딱히 뼈만 있는 애들은 없고요. 이제 또 일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또 데리고 와야죠. 이 한 칸 정도는 얘네들이 또 차지할 것 같아요. 얘네들 아주 힘들게 견디고 있는 우리 얘네들은 좀 잠시 빼고 여기는 제라늄에게 양보하는 칸으로 보내고요.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멀쩡한 애들입니다. 요거 예쁘죠? 요거요. 요거 보세요. 신기하지 않으시나요? 보실래요? 요 금이 어떻게 들어야지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금이 잘 보일까요? 진짜 특이하죠? 샤인보우금인데 이게 샤인보우가 지금 두 줄이 선명하지가 않네요. 이 상태 요번에 좀 비에 물이 빠졌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런 거예요. 요렇게 요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예요. 이 하나께 아니면 제가 이 망사로 쳐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빠져 있어서 라자가 금하고 위치를 바꿔놔야 될 거예요. 샤인보우 금이 저는 되게 좋답니다. 그리고 흑장미 뭐 이런 애들 부케 요 요것도 이제 물 이렇게 끝이 다 예쁘게 들어오죠. 그죠? 보자.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. 사라이메. 사라이메인데 끝이 물 들어오고 홍시 작년에 정말 힘들게 아파서 홍시도 얘 얼었는데 살아나서 이 정도 키웠고요. 제가 그거 하는 사이 또 위를 잠깐 봤더니 꽃이 핀 게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낮에만 와야지 볼 수 있는 선인장 거. 이게 흑보단이란 선인장인데 어머나 이 선인장 꽃들은 너무 잠깐 보여줘서 아쉽긴 한데 와 봐보세요. 너무 예쁘죠? 근데 얘도 장마 전에 꽃을 엄청 많이 피웠는데 장마가 쓸고 갔고 또 제가 보기에 저 없을 때 피었다가 지고 이랬는데 와 이래서 낮에 와야 되는데 낮에 옥상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못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 이 옥상이 여기에서 길들여진 애들은 이대로 길들여져요. 이렇게 꽁의 비름 이거 굴러다니는 애들 여기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. 이렇게 부족한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해피한 하루가 아니네요. 오후 되시기를요. 감사합니다.